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킹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블루지오라는 밴드에서 밴드 싱어송라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러 학생들과 가수들의 트레이닝과 디렉팅을 맡고 있고 뮤직 디렉터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아서 팁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제가 되게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10가지 이렇게 패드에 추려왔어요. 잘 보이지 않지만 지금부터 설명드릴 거니까. 네. 첫 번째 질문은 노래를 부를 때 목소리에 긴장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순하게 말하면 몸에 긴장을 푸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테크닉적인 부분의 방법도 있지만 사실상 가장 좋은 방법은 연습을 많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람이 뭔가 익숙한 일을 할 때는 긴장을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는 수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걸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를 던졌을 때 사람은 가장 많이 긴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누군가 앞에서 뭔가 춤을 추던 노래를 하건 말을 하건 그런 것들이 정신적으로 긴장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으면 확실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 나는 실전파다, 무대파다, 뭐 긴장을 원래 잘 하지 않는 타입이다. 물론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차지를 하는데 그래도 충분한 연습으로 인해 몸이 기억하고 있어야 긴장을 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신적으로도 아, 나는 어차피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느낌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노래에 자신감이 생길까요? 약간 비슷한 맥락이에요. 긴장을 하지 않는다. 자신감이 생긴다. 사실 이어지는 부분인 거죠. 자신감이 있으면 사실 긴장감도 덜 하겠죠. 단순하게 말해서 잘하는 거에 자신감이 생기기 마련이죠, 사람은. 그래서 노래라는 것은 사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노래를 배웠다고 해서 연습을 했다고 해서 드라마틱하게 땅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너무 잘해. 이런 경우는 사실 거의 드물어요. 그렇게 됐으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가수를 하고 있겠죠. 그만큼 굉장히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 필요한 그런 게 노래입니다. 뭐가 부족하고 뭘 잘하고 장단점에 대해서 계속 자기의 레벨을 정확히 알고 뭐 스스로 테스트할 수 없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트레이너들이 필요한 거긴 한데 자기의 수준을 정확히 알면서 뭐가 부족한지를 정확히 알고 연습을 하고 포인트 있게 연습을 계속해야 굉장히 효율적인 연습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자다가도 일어나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몸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10kg짜리 아령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고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들 수 있지 않을까? 들었어요. 근데 점점 무게가 올라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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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 열심히 아니고 꾸준히 연습을 해야겠죠. 노래도 똑같습니다. 막 10시간 하고 내일 모레 쉬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단 30분을 하더라도 10분을 하더라도 꾸준히 연습을 해서 수련하듯이 내가 10kg, 20kg, 30kg 들 수 있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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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려나가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어느 날 레벨이 올랐을 때 어느 날 문득 50kg짜리 아령을 봤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저 정도는 될 수 있겠네. 바로 그게 자신감 아닐까요? 자, 그럼 세 번째. 아티스트로서 자신의 노래 스타일을 개발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사람마다 정말 다른데 일단 어떤 감정을 타고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자기 스타일을 개발한다. 사실 스타일이라고 하면 사람마다 말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노래할 때도 자신의 말투, 감정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감정을 갖고 있고 어떤 걸 표현을 했을 때 가장 좋고
어떤 노래 스타일이 나한테 맞는지를 연습하는 기간에 충분히 이해를 해놓은 다음에 표현하고 싶은 걸 연습을 하는 겁니다. 끊임없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 노래는 많이 늘어요. 계속 나한테 질문을 던지고 나는 뭘, 나는 어떻게, 나는 무엇을 이런 질문을 많이 본인한테 던졌을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었을 때 사실 자기 스타일이 정확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 모창으로 인해서 뭐 깨닫게 되는 스킬들 그런 거는 사실 한계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노래로 인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그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찐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음을 부를 수 있도록 음역대를 확장할 수 있나요? 사람마다 성대의 생김새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낼 수 있는 음역대는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고 있는 사람이 더 많아요. 아까 드라마틱하게 노래가 느는 일은 거의 없다, 노래가 느는 일은 없다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음역대는 어느 정도 단기간 내에 드라마틱한 연습으로 인해서, 배움으로 인해서 드라마틱한 확장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케이스는 내가 써보지 않은 음역대에서 원리를 알게 되는 순간 그 길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성대를 굉장히 무리하게 쓰고 있었던 상태에서 마치 음성치료를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거죠. 올바른 호흡으로, 올바른 발성으로 뚫려있지 않던 고음역대가 뚫립니다. 연습을 하면서 힘으로 내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내는 게 아니라 철저히 기술이에요. 내는 길이 있고 거기에 공기를 보내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고음역대가 뚫리는데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가성이 곧 공명점, 울림점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고음을 잘하고 싶다면 가성으로 먼저 날리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호흡으로 압력을 넣는 법을 연습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말이 쉽습니다. 네, 말이 쉽고 그렇지만 어렴풋하게라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이런 순서로 연습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힘으로 악 하고 앞으로 밀어내시면 안 돼요. 마치 노래를 목으로 이렇게 밀어서 낸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그게 아니라 울려내는 겁니다. 몸을 울려서 소리를 내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무대 공포증 없이 공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근데 무대 공포증 같은 경우는 성격적인 부분이 많이 차지를 하는 것 같아요. 뭐 자신감이나 긴장을 하는 것도 물론 성격이지만 더 많이 그렇게 작용을 하는 게 무대 공포증 같은 경우, 무대 울렁증 같은 경우는 연습이 안 돼도 그렇지만 정말 예를 들면 고소공포증처럼 성격적인 요인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단련을 하셔야 돼요. 물론 실력적으로 본인이 만족할 만큼 어느 정도의 레벨이 나와줘야 하고요.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 자신감으로 카메라 앞에 섰을 때 이 울렁증과 무대에 섰을 때 그 공포증을 자신감으로 계속 실수를 하더라도 이 무대에서 노래를 해도 괜찮아 라는 게 머릿속으로 인식이 되어야만 공포가 없어지기 때문에 좀 더 즐길 줄 아는 마인드로 계속 끊임없는 연습과 단련으로 없애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수없이 많은 무대를 경험을 하셔야 되고 저희 같은 베테랑들도 무대를 섰을 때 거의 뭐 긴장을 많이 하는 일은 없지만 어떤 공연이냐에 따라 마음가짐이 다르죠. 마음가짐이 달라짐에 따라 어떤 떨림이 와요. 이게 뭐 긴장인지 설레임인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느끼지 않았던 약간 그런 공포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떨림 그런 게 생기고 당연히 연습이 안 된 노래를 할 때는 무대가 두렵습니다. 전문가들도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K-POP 오디션 합격을 위한 조언이 있으신가요? K-POP 오디션 합격을 위한 조언. 기획사에 들어가서 기획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기본기가 가장 중요해요. 너무 뭔가 만들어진 사람보다도, 물론 잘한, 누가 봐도, 너무 잘한다. 이런 건 좋겠지만, 기획을 당할 수 있는이라 그래야 될까? 받을 수 있는? 그러려면 기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본적으로 내 악기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해가 있는데 매력까지 있다. 끼라고 하죠. 그러면 사실 뽑히기가 아주 좋은 스타일이죠. 사람이 딱 봤을 때, 아, 얜 진짜 매력 있다. 사실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사람들한테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 매력이 매력에 대해서 뭔지 알고 있으면 너무 막 열심히 하려는 그런 매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뭔가 아니면 겉으로 얼굴이 너무 예쁘다던가 노래를 뭐 정말 진짜 기깔나게 잘한다든지 춤을 뭐 미친 듯이 잘 춘다든지 자기의 무기가 뭔지 정확히 하나씩 알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게 그리고 그걸 어필할 줄 알고 PR할 줄 아는 게 얼마나 매력 있게 표현할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가수의 목소리를 강화하기 위해 어떤 보컬 워밍업을 추천하십니까? 저는 SLS라는 발성법, 아주 기초 스케일을 적용시켜서 보컬 워밍업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성을 무조건 써라! 라고는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자신의, 물론 스타일에 맞아서 그렇게 쓰는 건 정말 좋지만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게 좋지. 너무 하나만 쓰면 사실 보컬이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스타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수단이 된다면 써도 좋지만 너무 하나의 발성에 목을 매는 건 좋지 않다. 여러 장르를 부를 수가 없잖아요. 똑똑하게 그에 맞게 발성을 쓰시는 것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능력이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교육을 시킬 때 가장 기초적인 워밍업을 할 때는 SLS 스케일을 접목시켜서 여섯 가지 발음으로 그렇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자, 8번. 한국 연예계에서 일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해줄 조언이 있으신가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한국어를 잘하셔야겠죠. 매끄럽게 진행을 할수 있는 뭔가 어휘력도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노래를 불러야 할때 발음이 좋지 않으면 이입도가 떨어집니다.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고 발성도 너무 좋고 호흡이 좋아도 정말 슬픈 노래를 불러요. 발음이 자꾸 틀려. 그러면 몰입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발음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드라마가 됐던 아니면 무대가 됐던 외국인들이 TV에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여서 여러분들이 너무 선입견을 갖지 않고 도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질감을 느껴 하는 부분은 문화 차이에서 오는 뭔가의 느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제스처라든지 눈빛, 그다음 표정, 말투 같은 거를 문화에 대해서 최대한 많이 이해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매력까지 캐치를 했다면 거기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느끼는 매력으로 외국인이 아닌 한 사람의 연예인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홉 번째, 가수로서 경력을 쌓기 위해 직면해야 했던 어려움이 있으셨나요? 사실 이거는 뭐제 동료, 후배, 선배들 통틀어 봐도 가장 어려운 부분은 직면해야 했던 어려움, 기회? 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기회를 언제 알아차려야 하고 어떨 때 잡아야 하고 어떻게 개척해야 하는지. 근데 여러분들 아직 준비생이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많이 자기가 스스로 다 준비해서 오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지금 이 말한 뭐 말하고 있는 열 가지 중에도 준비할 게 저렇게 많은데 준비하지 말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준비라 함은
너무 완벽하긴 해. 춤에 대해서 난이 춤에 대해서 진짜 완벽하게 진짜 데뷔한 가수 못지않게 전문가 못지않게 노래를 뭐 누구 못지않게 할 거야 해서 회사에 갈 거야. 이렇게 준비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실 최소한은 기본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매력이 뭔가 그런 것들을 정말 기본적인 것에서 탑을 만드세요. 기획은 어차피 회사가 합니다. 준비는 회사가 시켜줘요. 예를 들면 내가 연습을 진짜 엄청나게 해서 회사를 들어갔는데 이 회사와 컨셉이 맞지 않아요. 나는 이렇게 뭐 데뷔하고 싶지 않아. 내가 여태까지 연습해온 세월이 있는데 이렇게? 본인도 그럴 수도 있고 회사에서도 아 얘는 진짜 너무 실력이 좋고 잘하는데 우리 회사랑 컨셉이 맞지 않아. 어떡하지? 바로 물음표 생기는 겁니다. 그게 잘 맞아서 데뷔하면 정말 좋지만 그런 경우는 사실 좀 드물어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재지 마세요. 자꾸 부딪혀야 돼요. 자꾸 재고 이 회사 마음에 안 들고 저 회사 이 핑계 저 핑계 자꾸 이유를 만들다 보면은 어느새 시간은 너무 오래 지나져 있고 들어갈 회사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부딪혀야 됩니다. 부딪혀서 일단 어디에 빨리 소속이 되셔야 만약에 거기서 데뷔를 하지 못하더라도 연습생으로서 내가 이 정도의 경험은 해봤다 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딪히세요, 여러분. 망설이면 안 됩니다. 자, 마지막 10번째. 연예계에서 경력을 쌓는데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부분은 사실 멘탈이에요. 멘탈입니다. 멘탈을 잘 잡고 있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해요. 마이웨이 하셔야 되고요. 잘하는 사람들, 실력이 느는 사람들, 매력 있는 사람들의 천지입니다. 엔터는. 정말 다 매력 있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곳이에요. 실력은 경쟁 구도기 때문에 계속 늘어갑니다. 거기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자꾸 남이랑 비교하게 되면 멘탈이 나갑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까지 잃어버려요. 잊고 잃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계속 수련하고 갈고 닦으면서 내 매력이 무엇인가 잃지 않고 남이랑 비교하지 말고 나는 그냥 나. 난 나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꾸준한 연습과 계속 매력을 찾아가고 그리고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끊임없는 자기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치열해요. 한국 연예인 반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물론 어디든 굉장히 치열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한국만큼 치열한 곳은 없어요. 연예인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특히 아이돌 반은 굉장히 치열하고 하루에도 정말 많은 그룹이 생겨요. 그리고 정말 많은 그룹이 없어집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데뷔하고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지는 그룹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멘탈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끝까지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할 거야 라는 무언가의 목표가 있다면 난 아이돌이 될 거야. 그러면은 끊임없이 진짜 도전하고 멘탈 잡고 계세요. 어줍잖은 마음으로는 운이 좋아서 가수가 된다고 해도 버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끼가 많고 예쁘고 잘생기고 모든 실력이 있고 멘탈까지 센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감 있어야겠죠. 그러려면 실력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매력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뚝심도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고 대중이 됐던 누군가가 됐던 어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아이돌 하기 굉장히 어렵죠. 어렵지만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고, Korean Audition Tips 이제 유튜브 채널도 개설됐는데 여기서 많은 팁 얻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연습 열심히 하시고 꿈을 잃지 말고 여러분들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블루지오 음악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 치킨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